안녕하십니까, 익신임 여러분. 오늘은 오클랜드에서 겨울에는 열매가 열린다는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오클랜드는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도 정원에 열매가 열립니다. 이웃에 들이 정원의 열매를 따서 팔기도 합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안은 엄마의 모습과 예쁜 아기의 모습을 잘 그렸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미술 교육을 잘 받으면서 즐거운 그림을 그립니다. 레몬이 보이시지요? 담장 너머의 레몬이 참 탐스럽습니다. 주렁주렁 패션 프루트라고 하는 열매도 열렸습니다. 패션 프루트는 레몬보다는 좀 크고 주로 차를로 담아 먹는 열매입니다. 노란색이 마음에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레몬 나무를 잘 푸릇푸릇한 잔디 위에 잘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빨간색 꽃도 피어 있어 같이 어우러진 정원이었어요. 라임을 3개에 1달러에 파는 이웃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도 시키고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 파시기도 합니다. 노란색 만도린이라고 불리는 귤이 참 맛있게 보입니다. 100년 넘은 고택에 있는 정원이에요. 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고택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답니다. 새로 지은 벽돌의 집 앞에 있는 겨울 열매도 참 탐스럽지요. 빨간색 꽃과 어울리는 열매도 참 좋았어요. 겨울에 보는 열매는 더욱더 싱그럽답니다. 만도린이라고 하는 귤입니다. 저는 레몬차를 담아서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레몬이 참 싸거든요. 제철 과일은 차로 담아서 먹으면 참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같이 레몬차를 마시면서 건강을 같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